우리 이지영 강사님께서 독하게 진짜 허벅지 찔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. 뭐 그런 뭐 마음속에 어떤 그 동기라든지 원동력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. 글쎄요,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집이 좀 가난했거든요. 부모님 모두 대학 교육은 받지 못하시고, 아버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, 평생을 이제 회사에서 트럭 운전하는 걸 하셨고,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 또 제대로 나오지 못하시고, 그리고 뭐 호떡 장사를 하시거나 간병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공근로 같은 거 하시면서 저희 딸을 키우셔서, 저희가 이제 집도 항상 반지하 월세방을 살아서 지금도 이제 막 반지하에 수해 나는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.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 살고 있는 집이 수해가 나가지고 다 잠겨서, 그 수해에 잠기면 말려서 쓸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 전염병 위험 때문에 다 버려야 되는데, 제가 그렇게 막피땀 흘려서 적은 노트나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되니까 그 장면이 저한테는 너무 큰그 충격으로 남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교복 맞출 돈도 없어서 선배들이 물려준 교복을 이제 막 반들반들 윤이 난 상태로 큰걸 이제 입고, 막 선배들이 버린 문제집도 주워다 풀고, 문제집 살 돈이 없으니까요. 아이고. 그리고 이제 야, 집에 정말. 아궁이 떼는 집이었어요. 구들장 있던 그런 집이어가지고 그 문제집 다 풀고 나면 거기다 그렇죠. 네, 그랬었어요. 그래서 어릴 때그 친구들이 좀 놀리기도 했었거든요. 저희 때만 해도 급식이 보편화되기 맞아요. 전이라 급식 시범학교여서 급식실은 없고 이제 급식 도시락이 배달 오는 형태였었거든요. 근데 그 생활보호 대상자 몇 명한테만 무상급식을 주는데, 도시락통이 다른 학생들은 다 하얀색 통인데 무상급식 도시락통은 파란 통에 주는 거예요. 왜 이렇게 차별화해서? 저도 지금만 생각해보면 어른들이 너무 못된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색깔을? 그래서 이제 파란색 도시락통을 먹고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. 너는 왜 도시락이 파랗냐고. 네. 그럴 때 제가 사실 그때 생각했어요. 가난은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. 제가 뭘 잘못해서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.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일지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요. 그래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마음으로 당차게 나갔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일기장에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. 뭐라고 썼냐면, 저는 결국은 잘될 사람이니까 나중에 잠실에 한강에 보이는 펜트하우스 같은 데서 빨주노초 파남보 슈퍼카를 타면서 와인바를 차려놓고 싶다, 이런 초등학생 때부터 그 어린 마음에, 필요한 일 법칙처럼. 가난이 너무 불편하고 좀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그렇게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는 학생들이 그런 걸 보면서, 아, 모든 사람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금수저 또는 다이아 수저여야지만 성공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깨고, 나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어도, 아무리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잘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충분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네. 이런 내용을 옛날 위인전에서 읽고 읽은 것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. 전기를 읽고 있는 느낌이야.